둘셋 MS팀 안녕하세요 MS입니다. 뭐 할 거예요? 왜 나 안 켜지지? 잠깐 저도 시작 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티님. 오늘은 바로 사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인데. 네? 오늘은 저희가 화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괜히 또 안경사도 없다고. 네. 잘하는 오늘은 거. 저희가 또 화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산 화채. 네. 이건 누가 지금 누가 지었죠? 홍아 씨가 지금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뻐요. 칭찬. 우산 화. 자, 수업 많이 볼게요. 네. 누가 잘? 지금 영어. 잘 자를 수 있어요? 선배님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선배님 큰일 나요. 우영이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큰일 나요. 미리 이렇게 우리 또 먹으면서 이제 우리 내일도 숙취해야 돼요. 오오오 뭐야 숙숙 들어가는데 왜 한 번에 해? 너 왜 한 번에 해? 뭐야 왜 잘해? 뭐야 너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깔끔해? 먹을 정도라면 자를게. 어 멋있어. 그 수박 이렇게 자를 때 그 여기 전화 한번 다 다시 할까? 어 다시 여기 전화 한 번 한 번 더 보고 자르는 척 하고. 오 선명한 비주얼 우영스 머슬 근육 머슬 착각. 오케이 됐어. 그럼 머슬도 다른 뜻이 뭐 있죠? 머리 한 머슬로 로만스냐 그거는 그건 머슬이. 네? 와 그럼 어떻게 그것도 뭐냐. 가볼게요. 나 이제 칼 밀어주세요. 칼 밀어주세요. 이거 좀 닦아줄 거 아니에요? 손 딱 위험하다가 뭐예요? 불안해서 그래. 형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텐션이 좀 좋네요. 한번 내주세요. Dangerous. 아, 이거 오늘 조명 좀 눌러. 잡아. 네. 파. 어? 파. 그 위에 그 수박 특유의 비린내 있는 거 알죠? 네. 너무 좋아. 어? 아 장난이고 약간 오이 비린내랑 비슷해. 근데 수박은 좋아. 아, 그렇군. 이거 초록색 가리금만 먹으면 오일이 이거 다 이거 안 남게 다 파 빨리. 너 근데 아까부터 밥 안 봤어? 원래 밥을 했잖아. 많이 컸네. 왜 안 남나 했어? 아! 아! 나와. 자. 아! 예스. 예스. 예! 이리야 마스지. 이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냥 넣어. 왜? 미안. 맞는 게 아니야. 나 막 그냥 내가 빨리 할게. 어? 내가 빨리 할게.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 자, 난 에이티님 댓글을 읽고 있을게. 오늘 내 간식은 화채다. 어, 맛있게 드세요. 혼자 만들어도 힘들지. 수박이 너무 부드러워 보였어요. 근데 저는 딱딱하게 잘랐죠. 네. 그들의 의상은 놀라워 보여. 아, 오늘 의상 컨셉만 소개해 주세요. 네? 뭐야? 아. 오늘 의상은 티처. You could be my teacher. 왜요? You could be my car. 그냥 입었어요. Someday. 그냥 보이는 거 입었다? 네? 아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는 오늘 아 이거 좀 편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저는 오늘 제 탑? 아니 그 뭐라 하지? 다시 입었어요. 네 저번에 그 입었던 거 빨았어요? 습실 입길래 오늘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아니 옷을 안 빨았겠네 그러면. 빨죠. 이형 아 우영씨 또 우리 로고 너무 좋다고. 아 여러분 아. 네. 괜찮게 보셨나요? 주에서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그냥 성화 특집이라고 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 성화는 잘 찍어주기도 하고 되게 신경 써서 잘 찍어주기도 하고 우영이가 찍으면 뭔가 좀 또 요즘 우리 홍준형과 지금 또 밤마다 되게 상이에요, 아, 홍준형 되게 나 우리 로그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있더라고. 되게 이제 이런 대화를 화채 만드는 거야, 먹는 거야. 대화를 많이 하고. 아니 뭐 아직 많아. 왜 그래? 왜 뭐라 그래? 문꼭 그래. 얘한테 들어봐. 아 이게 우산 보리구나. 알았어. 접수했어. 셰프 우영. 아 저 요즘에 요리 잠깐 간다고 저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아 뭐라 그래? 아 잘못눌렀겠지. 그 에이티님 분께서 평평 화채는 아니지. 아니에요. 아, 그거 다시 나면 되지. 손 씻었어? 나? 방이 축구하지. 그지? 셋 옷 조화롭다. 어 그러네. 내가 잘 어울린다 우리 셋이. 여기 빵이. 오늘 약간 트윈. 트윈 룩이라고 하지 이런 거. 그죠. 아 사실 제가
무사가 브이앱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애들 처음이야? 아니 처음이야? 처음 아니지. 아무튼 애들한테 부탁했어요. 일단 애들이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여기 앞에 보면 딸기우유가 되게 많죠? PPL 아닙니다. 저희 돈으로 다 샀어요. 아니 맛별로 매니저님한테 딸기우유 조금 사다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많이 사다 달라고 우리. 아 많이 사다 달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다 달라고 부탁을 잘 들어주셨구나. 근데 정말 많이 사다 주셨어. 우영씨 응? 팁 좀 알려주세요. 서울우유 딸기우유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상규만 알려놓은 거 아닌데. 저는 환한 웃음에 우여가지고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남기고 싶어요. 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뭘 넣을 거죠? 자 밀키스 딸기우유. 뭔 넣었어요? 아니 딸기우유? 자 딸기우유 먹자. 딸기우유 처음 먹어봐. 야, 딸기 진짜 맛있더라고. 잡어. 얍. 넷. 자 건대 야 우리 이거 돼. 저 갖고 뭐 해줄까? 접시 한 번 갔다 와요. 나 어 나 형 얘 아니구나. 아무나 근데 그거 반말이지. 갖고 와주지. 오케이 얘 입어놨구나. 아 나라에 잘 씻은 거지? 어? 씻었겠지? 그래 누구만 씻었을 거야. 너 혹시 뭐 땅바닥에 열리면 3초 안에 먹으면 된다는 말이 되니? 누워보자. 어 그 근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3, 2, 1 아니라 자 3, 2, 1 이거 아시죠? 그 3초의 기준은 본인이 세운 거. 공감. 근데 왜 그거 하나씩 담아? 물 때문에? 국물? 아니 너무 많이 하니까 매니저님 갖다 드리려고. 아 정말 착한 아이구나. 입고 올라가지고 주체 못하는 거지? 원래 웃는 사이야? 너 원래 웃는 사람 아니니? 원래 웃는 사람이야. 원래 웃는 사람 아니라고. 너 여우상 아니었어. 진상인데? 정답! 자, 우영씨 정답! 넌 조각상. 형이 조각상이지. 형이. 야, 너는 그건 아니지. 나 알 수도 있잖아. 나 아니야? 어? 난 뭐야? 우리 상인도 예쁘지. 자, 늑, 부어. 나 정말 예뻐? 아, 잠깐만. 아, 건배하자. 형, 우리끼리 하자. 건배하자 나의 것들. 이 모든 걸 채워 넘쳐를 뜨지 넘쳐를. 아 상아 아, 난 이 노래할 때 진짜 흘리는 거 싫어해. 넘쳐를 뜨지. 근데 나 어디 부어? 형이 잘 부어. 아, 나 부고 싶은데 부어. 다 부었어 다? 여기다 좀 남. 그만. 그럼 나중에 섞지 못해요. 그래 나 딸기우유 처음 먹어. 처음 먹어봐. 내가 맛있어. 그래 한정적인 걸 알려줄게. 완전 꿀팁이야. 연유 넣니? 연유? 와 솔직히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백 선생님처럼 그냥 강구통 부는데. 자 이쯤에서 또 우리 에이틴이 댓글. 수박과 우유 맛이 좋습니까? 네 그렇다네요. 아 그냥 우유는 안 되고요. 딸기 우유가. 딸기 우유. 아니 산이가 그 가끔씩 한참 더울 때 새벽에 시켜 먹어. 새벽에. 샵에서 화채를 시켜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 화채 맛있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 이제 산이가 딸기우유 화채를 시켜먹는 거. 그래서 무슨 화채 딸기우유야 하고 한입 먹는 순간 나는 입 싹 닫았지. 향상? 아 환상이야. 그냥 뿅이야. 뿅이야. 어 뿅. 맞네. 산아 수박으로 에너지 수. 응? 수. 응? 수. 수학은 말이죠 오늘 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아. 수박 수 수요일에 아 박성 아저씨 진짜! 어 아니 박성 아닌데 나 한국어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있어야지. 이건 안 되나? 당근 좀 섞어. 때가 있어? 아 사실 이거 위에 파기 전에 우영이가 이거 체리랑 체리는 다 빼먹었어요. 맛있더라. 체리랑 체리는 다 빼먹고 이 흰 색깔 제일 맛있는 거지. 빨리 만들 먹으면서 이제 예진이랑 얘기하는 게 맞잖아, 그렇지? 너 진짜. 야 칭찬해. 예뻐 죽겠어. 야. 예뻐 죽겠네.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만 해. 어떡하지? 아니 어떡하지만 해.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시작.
자, 5, 6, 7. 빨리 넘어.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이뻐. 가르치지 마. 뭘 칼을 줘. 아, 왜? 아니, 내가 아삭해. 아, 왜 그게 겁이 많아. 내가 겁이 좀 많아. 다치면 어떡하냐. 아, 내가 칼... 우리 이거 씹어먹자 그냥. 그래. 아, 나 싫어. 씹어먹으면 못 내려가네. 씹어주면 난다 이렇게 뻥뻥뻥. 아, 여러분 제가 맛있게 먹으면 또 경력 있는데 또 이런 칼 갖고 제가 또 불안해하고 그러시면 제가 뭐합니까? 자, 네? 자, 원래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행적, 이때껏 살아갔던 행적에 대해서 신뢰를 보나거든. 아, 근데 생각보다 도마가 있는데 너 뭐하냐? 도마 쓰면 되지. 저기 앞에서 지금 말 도마를 쓰자. 멋이 없죠. 도마 좀 써. 아, 멋이 없. 안 다쳐요. 아, 안 다쳐 진짜. 그럼 걱정하지 마. 아, 걱정 돼. 네. 빨리. 아니, 나 다치면서 건드려. 건드리지 마. 다치지 못하려고 그래.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괜찮아. 잘해. 친구 잘해. 그래. 믿어. 산슐랭 빠졌어요 지금. 그럼 난 또 댓글에 읽겠어. 아, 이거 언제나. 응? 그거? 그거. 이건 글씨 작은데 생각하세요. 내 밑에 클레나 봐봐. 너의 글은 커. 너의 그게 마음의 글은 커. 너 그게 될 사이야. 내 마음의 글은 크다. 형. 응? 형 글은 커. 형도 그릇이 참 커. 나 그릇 크게 해서 먹긴 해. 야, 사람 빨리 그릇 봐. 솔직히 말해서 끔찍해 보이네. 뭐가 끔찍해 보여? 이거. 이거? 아, 이게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맛있네. 없냐? 없어. 이 수박통에 넣어야 될 것 같아. 하트 만들어줘. 이거 우회성이야? 어? 우회했냐고? 응? 그 왜 빙수 시키면 항상 이렇게 싸서 오잖아. 비벼 먹지 않고 처음에 떠먹다가 비비잖아 마지막에. 그럼 축하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래, 잠깐만. 그래, 그거 좀 해. 야, 줄어. 성화는 우산의 엄마 같아요. 나봐. 수박이랑 딸기 우유랑. 아야. 뭐가 먹었냐? 수박 우유랑 딸기. 아. 수박이랑 딸기 우유랑 잘 어울리니? 잡사봐. 이거 우리 거지. 이거 또 담가놨을까? 아, 이거 썩은 거. 잘했어. 쓸까먹어. 쓸까먹어. 나 경상도 다 쓸까먹어 되는 거 아이가? 나 먹고 쓸까먹어. 아니 뭐라 봐. 같은 거. 맛있네. 지기네. 맛있다. 딸기 우유가. 아, 막. 정점이라 걱정. 이거는 좋은 생각 났어. 이거는 그냥. 좋은 생각 났어? 어. 안 돼. 뭐가 돼? 다. 아, 미안. 어제 드라이브 맡겼습니다. 오늘 또 맡겨야겠네. 미안해. 그래. 나 같이 먹어. 이리 와. 그냥 춤추지 말고 일어나. 절대 그릇이 모자라가지고 덜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스태프분들 챙기는 거지? 항상 우동이는 참 우리 사람 잘 챙기는 거 우동이. 예뻐 죽겠어. 저 종이컵 하나 다 껴가지고 갖다 드려. 형도 어디 가셨어? 위에 가셨어. 챙겨야 돼. 하려고 예쁘대 거. 하려고 우리 저 에이티냐 소통합시다. 만드느라 지금 소통 못 하고 있으니까. 맞아. 댓글. 야, 팀처럼 제가 했어요. 잘했어요. 준호는 뭐했죠? 자신했어. 오 미. 카메라 꺼지면 안 되죠, 안 돼? 어? 카메라 꺼지면 안 돼. 두드리지 마세요. 안 돼? 어? 좀 땡겨. 나 좀 자신했다고 좀 해줘.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있어. 빨리 갔다 올게. 기다려. 저 어디요? 아니 내가 들어서 일단 투자 한번 보면 있어. 어? 아니 뭐 들으세요. 줘봐. 아, 하고 있어? 빨리 넣을게. 어? 사실 우산하는 페이크였다. 산성화의 특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기를 찾아온 산 성화입니다. 네. 오늘 모실 팀은요. 에이틴! 짜잔! 네, 둘, 셋! 에이틴! 안녕하세요! 에이틴입니다! 새로운 신곡으로 컴백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또 땡스라는 곡으로 또 에이틴분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돌아왔는데요. 아, 산씨의 그 내 말이 다 맞다고 그 장안의 화제 파트 한번 네. 킬링 파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해보쇼 난 듣고! 와... 아! 그냥 요즘에 또 성화씨의 또 엄청난 미모가 그리고 엄청난 춤 실력과 엄청난 노래 실력이 요즘 장안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의 킬링 파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땡스는 모든 곡이 다 킬링 파트지만 제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하든 뭐 하든 뭐 네 맘대로 나는 날 잘 알아. 오, 정말 멋있는데 이 창법의 이름은 뭐죠? 하디마 창법입니다. 아, 하디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디 말라고 해야 좀 더 이게 흉성 쓰면서 좀 더 두껍게 될 수 있어요. 흉성. 하든 뭐. 근데 무대에서 이렇게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성 어떻게 쓰는 거죠? 두성. 잘 쓰신 거. 사이저 피. 안 돼요. 안 돼. 피. 사이저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두성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데 통화 되면 마무리 아니요?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 마무리 듣겠는데 안녕 우리 코너 하나 했다. 잘했어. 네, 오늘 저희 뮤직뱅크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5시에 방영이 되니까 오늘의 뮤직뱅크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미안해, 와이파이 누르고 괜찮아, 이럴 수 있지. 우영이만 바빠. 우영이 좀 바빠. 우영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도와줄게. 여기 놔둬. 응. 아, 잘한다. 잘한다. 아, 네. 와, 멋있어. 와. 야. 이게 닦을 때 이 핏줄, 와. 와, 전환근. 먹자! 잘 먹겠습니다. 우영 씨 고생했어요. 우영 씨 잘 먹을게요. 나이스. 나 네이키 현실이 맛있어서 그러셨는데 그냥 하신 거 같아. 무슨 거지? 나 이 사인 맛을. 그래. 잘 먹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하트가 천만 개 돌파! 맛있다. 우산화 트리플 하트를 만들었어. 에, 붙여야지. 너 그림 때문에 안 붙었지. 아, 미안. 진짜로? 너 나 붙는다. 아, 붙여봐. 아니, 아니 봐봐. 나. 야, 안 붙어. 붙어. 붙어봐. 아니, 붙여봐. 바꿔. 잘해봐. 아이. 야, 형처럼 이 날개뼈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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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립니다.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립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제가 원하는 거 없죠? 네 안 할게요. 뭐예요? 응? 국자 없나? 국자? 아니 소장 귀찮아 그냥 먹자. 형님 불러요. 보다가 하체 배달 시켰어. 오 그만. 예예 예. 보다가 하체 배달 시켰어. 오 요즘 하체 배달 시켜 잘 나와. 맞아. 우리 배달 시켜. 맛 어때요? 진짜요? 아이 맛이 이쁘다. 진짜 맛있어. 예쁘나 에이티뉴. 자 우산 하체 사행시 들어갑니다. 우영 씨 우. 우영이는 산. 산이를 화. 환하게. 환하게. 체념 했어? 우 우리는 산 산과 바다를 넘어 화 응? 화요일에 체?
지났어? 우 아, 우리는 바, 말이야 바로 응? 산 산과 들판을 건너 어디까지? 화 화요일에도 우리는 얼쑤? 제 팬을 써주세요 제니 나 안 받아주지? 나 안 받아주지? 나 안 받아주지? 편하냐? 어? 나를 껴 야 나 근데 이거 LTM인데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데 딸기우유에 먹으면 나 이게 사람 저도 처음 먹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다니까 여러분 그 뭐지? 나 우영이 습관 하나 알았어 뭐? 항상 옆에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 형도 그렇네요? 난 안 그래 각자 맛을 표현해 주세요 네? 오 LTM이가 수박 이행시로 해줬어요 어요? 수많은 에이티네가 보고 있네요. 박 박성아이 댓글 좀 읽어주세요. 오. 화는 뭐야? 아? 수박으로. 아 수박으로만. 산 화채가 또 새집 맛이 나지 않았어. 아 이번에 새집 안 나요. 제가 안 만들어서 그런 거야. 좀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저번 브이앱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라 재밌어요. 저번 브이앱 누가 했죠? 단체. 저번 브이앱 최근에 누나랑. 아, 그렇잖아. 미안해, 그건 못 봤어. 괜찮잖아. 학교 친구와 이런 식으로 놀고 싶다. 정말 즐겁게. 에이티는 우리한테 뭐지? 소중한 친구지. 네, 동문교. If you're always scared, you're living on edge. You suddenly escape your worries. If you wanna hide, you're losing your mind. You gotta need a somebody. 아, 인정. 웃겼다. 웃겼다. 아, 잘 웃기네. 대단하네. 아, 근데 somebody for you 할 줄 알았지. 어, 응? 나 해줄 줄 알았어. 아, 역시 아. 우영 씨는 영상 편집이 어렵나요? 제가 원래 이제 아이패드로 루마 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어렵더라고요. 진짜? 네, 요즘 근데 요즘 저 요즘 그분 보거든요. 비디오 클래스 하전님이라고 되게 잘하시는 분 계셔. 그분 보거든요. 배우고 있어요? 어쨌든 우영이 스스로 독학으로 네. 정말 좋은 것 같아 그 우리 로그의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 약간 편안하고 정말 다음 제가 또 언제 나갈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보여준 거? 네 와 그거 진짜 대박이야 좀 다른 스타일로 나갈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죠. 저도 행복하고 팬분들도 행복하고 그 되게 생각이 이뻤던 것 같아. 그치. 뭐 얘가? 생각이 참 이뻐. 아 그리고 이름 바꿀 생각이에요? 네? 우리 로고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뭐로 바꿀 생각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걸로 한 30분 얘기했어요. 거실에서. 나 여기, 저가 여기 있고 우영이 여기 꿈중에 여기 있으면 막 둘이서 얘기하는 무슨 말이 생각나 활동이 끝 이제 막히잖아요 아닌가요? 말해도 돼요? 아니요 말해도 돼요 아니 아 아니야? 엎드려 아니야? 닌 이제 큰일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 아니냐고? 고마워라 말 못하니까 나 또 사고 친 건가? 아니 아무튼 마지막 주처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에? 마지막 주처럼 응? 내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맞죠? 그 의미죠 네 맞습니다 어, 도와줘 네 맞아요 마지막 방송이 아니고 마지막처럼 되겠습니다 아, 알고 있으셨대. 맞아.
맞아. 너 놀리려고 그런 거야. 놀리는 거야. 진짜로? 응. 그 엊그제 방송에서 얘기하셨어. 엊그제 조심히 얘기했잖아. 아 그러네! 바보냐? 아 누나 깜짝이야. 좀 더 철저한 사람이 되려. 방송이 끝나면 조금 더 영상 편집 한번 좀 이렇게 네. 몰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철저한 사람이 되려고. 네? 뭐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 좀 더 철저한 사람이 되려고요. 네. 형은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요즘 없네. 너무 피곤하니까. 아 때마침 우리 ATD의 자랑스러운 리더한테 전화 왔습니다. 일단 끊고. 야 나 우는 거야 지금 진짜로. 리더 소개를 좀 해주자면 아 좀 너무 멋있는 친구예요. 이번에 댄스 때 또 아 그리고 이 오늘 말해도 되나? 네. 오늘 살짝 무대 스포일러를 하지만 오늘 방송 홍중이를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아 그죠. 아 아주 이 친구 참 멋있고 네. 귀엽고 다 하더라고. 약한 거 있다. 왜? 아 이거 한 거 있다. 해볼래? 너무 매정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약간 잘 안 돼. 제가 다시 홍중 씨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저 집중 좀 해주세요. 제가 올 거야, 올 거야. 아 먼저 좀 아. 아 먼저 아니야. 진짜. 나 잘 몰라. 기다려. 나 기다려. 알아서 온다고. 알았어. 아 형 그러니까 형 어? 홍중 형 울려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그래. 나 수학 열심히 볼게. 맛있냐? 나 방송 안 보고 있어. 맛있어, 나 잘 먹는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했죠. 온다가 봐라. 근데 그, 내가 끊었잖아. 응. 그거는 못 봤을 거 아니야. 뭐? 지금도 보고 있다니까 그. 콜미 홍중. 네. 아, 그 콜미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못 되면 어떻게 해? 딱 왔을 때 그냥. 어, 나 바빠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되게 난 이 김립을 잘 지켜주는 거 같아. 뭐가? 항상 이렇게 둘이 지면은. 아, 응? 아니. 아, 나 요즘 살이 놀리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난 행복해. 안 온. 어? 안 온. 해야 될 거잖아. 이제 온다. 홍중이 기다리신 분은 기다리신 에이티니가 있을 수도 있지. 많잖아. 미쳤나? 한번 해봐. 일주일. 내가 이런 걸 삐지지 않아. 봐라 이제 홍주 딱 잡았어. 내가 이겼다 이런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통신 중이야? 응. 어 잠깐만. 나 스피커폰 했었는데 괜찮아? 아 모르고 온 건가? 네. 어 모르고 있었대? 아 모르고 있었대. 아 그러다 이참에 온 김에 한번 인사해주세요. 뭐했어? 뭐해? 뭐해? 라면을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와, 아까 홍준이 형 새벽에 치킨 먹었다는데? 내가 치킨인가? 나 치킨 잘 먹었어. 너 저녁 먹었어? 치킨이 오징어? 아니 치킨이 아니라 뭐 또 오징어야. 아니 뭐야 그 뭐라고 하죠? 치킨이를 몇 번? 그럼 치킨
볶음이 볶음. 볶음이다. 그럼 볶음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먹고 나 옛날에 한번 체해가지고 있어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 이름 못 먹어. 괜찮아. 정말 덕분데. 진짜 맛있는 주꾸미 집 들어가줄게. 사랑할게. 아 그래? 난 처음에 너가 보내준 그 새우 그거 있잖아. 새우. 너 나 새우 좋아한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 기억 안 나? 아 기억나지. 내가 튀김 보내줬잖아. 어 그게 진짜 맛있겠더라고. 데리고 가줄게. 괜찮아? 응. 알았어. 형은? 너무 끊긴다. 너무 끊긴데. 괜찮아요? 너 때문에 흐름이 끊겨. 얘기 끊겨. 좀 재밌어지려고. 더? 더? 여기로 울지 마. 끊겨. 감동 받고. 아. 먹어. 어. 너 좀 재밌다. 너 감 좀 있나 봐. 떨분 좀 있냐 떨분? 웃잖아 통과 넘어가. 아니 안 웃는데. 넘어가. 너 요즘 감 떨어졌어. 응? 폼 올라와야지 그거. 폼? 미크폼? 아 시리얼 맛있다. 영혼? 응? 영혼? 아 시리얼 진짜 맛있다. 그렇지. 너는 수박을 먹니? 손가락을 먹니? 요즘 하나 먹어. 댓글 좀 많이 해주세요, 아저씨. 지금 먹고 싶... 응, 그 물음표 다섯 개 적혀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성우! 어? 너는 왜... 야, 빠르다. 나 몰랐는데. 대한민국 전국? 전국! 누가 울어! 아, 홍준한테서 왜 뭐 같아요? What's your favorite snack? 성화스? Bring us our love in you. 오, 그거 진짜 always. 그거 진짜 별로던데? 맛있어요. 왜 그래?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거냐? 원래 취향은 다 다른 거야. 아, 그냥 놀리고 싶어. 아, 그래? 취향은 다 다른 거야. 저는 요즘 먹는 과자 별로. 너 과자 요즘 잘 먹는 거야? 과자 요즘 잘 먹는 거야. 아, 그래. 너 아까 그거 먹었잖아, 맛동산. 응, 너가 먹고 있어가지고 먹은 거야? 그거 너가 깠잖아. 너가 저충이가 먹고 있어, 내가 난 거. 내가 저충이가 깠고 너가 맛동산을 깠고. 형 못 깠어? 나 안 깠는데. 알았어. 형, 저, 나 그 돗자리 깔았어. 돗자리 깔았어? 나는 홍중이 산이 앵커였니? 뭐지? 야, 되게 감동이다. 아, 근데 내가 무슨 이거 얘기하려다가 찾았어. 홍중이 산이 앵커였니? 너무 그럼요. 아니 제가 드라이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그 제가 홍진이 형한테 페이스리 파트 아 어제 상황 기억하는구나. 엄청 고민 많이 했어. 그래서 형이 나를 총으로 쏘시는 거래. 그럼 내가 진짜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껐다 켤까요? 너무 끊기는 거 같은데? 끊긴다 그래서 얼른 삐딱 켤게요 여러분. 그만 켤게요 금방.